안녕하십니까. 양진식 소장입니다. 토요타 콜로나 2011년입니다. 중고차의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은 차는 토요타, 그 다음에 렉서스입니다. 중고차의 잔존 가치가 높다라는 의미는 중고차의 가치가 높은 셈이죠. 그래서 그것은 중고차 후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, 첫 번째는 중고차 후 품질이 결정되는 거고요. 중고차 후 잔존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요소고요. 두 번째는 AS 부품이 수입국에서 얼마나 잘 조달되는가에 따라서 중고차 후 잔존 가치가 결정됩니다. 뭐 넥서스, 토요타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못 받지만 해외, 특히 수입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중고차 토요타 넥서스가 1번 차죠. 1번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토요타 렉서스가 인기인 이유는 바로 우핸들이라는 장점입니다. 아시다시피 1번 쪽은 좌핸들이고요. 그래서 수입국은 대부분은 우핸들 국가인 뭐 두바이나 아프리카, 남미 쪽 국가들은 국내에 있는 토요타 렉서스를 선호를 합니다. 요 녀석은 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라 얼마 안 뛰었고요. 큰 사고가 없는 차량입니다. 물론 조그만한 사고도 없고 뭐 돌 하나 튄 거 정도, 뭐 그 정도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품질이 좋죠. 전 차주분께서 그만큼 관리를 잘 한 차량이고 출퇴근 정도 한 차량이죠. 아쉽게도 이 녀석은 옵션은 그다지 없습니다. 뭐 스마트키도 없고 내비게이션, 선루프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 기본 옵션이 좀 있는 차량 같으면 가격이 물론 더 받죠. 히터 이상 없고요. 에어컨 이상 없습니다. 그리고 엔진 미션 이상 없고요. 오디오는 기본이고 오디오는 고장나도 그다지 중요한 몫은 아닙니다. 키로수 107,000km. 물론 주행거리 많은 차, 키로수 많은 차도 중고차 수출에서는 국내 시세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사고 검수를 다 했는데 큰 사고가 없는 차입니다. A필라, B필라를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엔진 미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엔진 소리 정숙하죠? 엔진 양호하고요. 휠하우스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전판넬, 앞뒷판넬 사고 없고요. 오늘 토요타 콜로나를 매입 포스팅 했습니다. 토요타 넥서스 수입차 문의, 중고차 수출 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